자,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은 무인년 병진월 경인 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까 같이 오늘의 일진 강의에서 일진 사주 명략 강의에서 봤던 사주 명식하고 좀 비슷하죠? 2020년 4월 7일 화요일날 발생하는 사주 경자년 경진월 경진 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인데 같은 점은 뭐예요? 경금 일간 그다음에 월령이 진 토라고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 강의를 기초로 해서 이 사주도 똑같이 비교 분석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보라고 했고요.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 양금이면서 완철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완철금 뭐랄 거칠고 투박한 무쇠 같은 것이고요. 제가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했을 때는 야생마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생마는 그냥 놔두면 의미가 없고 데려다가 잘 조련하게 되면 적토마로서 쓰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10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인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단하고 강인한 특성으로 인해서 매우 날카롭고 좀 거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경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정화로서 단련하고 갑목으로서 정화를 생주해주게 되면 기본적인 룰은 기본적인 경금을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틀은 갖췄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금이 어떤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봐야죠. 경금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에 해당이 돼요. 토왕절. 물론 이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임묘진 동방 아닙니까? 목이 왕한 계절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물론 이제 임묘진 동방 목해서 목이 왕한 것으로 볼수 있겠지만 원래는 사계월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축미월은 이때는 다 일단 기본적으로 토왕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이 진월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토국이 형성되느냐, 금국이 형성되느냐, 내지는 수국이 형성되느냐, 목국이 형성되느냐 이런 것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국을 형성하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지지로 신금, 유금 같은 금이 많아지게 되면 금국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지지로 자수, 신금 같은 걸 보게 되면 수국을 형성하는 것이고 지지로 인목, 묘목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목국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봤던 명식이 바로 자수를 봐서 자진합하게 되면 이거는 수국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갑신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지로 완전히 진토가 하나 더 있다 하더라도 수국을 형성한 것과 같다.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진월은 그만큼 변화가 많은 그런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오늘 같이 먼저 봤던 이 명식은 이렇게 되게 되면 갑신시가 됐을 때는 수가 왕한 명식이 되는데 만약에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수 하나 있다고 해서 수국을 형성할 리는 없죠. 연지의 인목, 그다음에 일지의 인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수 시지의 병자시가 됐다고 해서 수국을 형성하기는 좀 그렇고 만약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묘시가 됐을 때는 인묘진 목방을 형성하게 되니까 이거는 뭐야? 재성이 왕해지는 그러한 사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목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죠. 진월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목이 더 왕한 것으로 봐야 되지 토가 더 왕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병화 자체가 있어서 목생하고 화생토가 있게 되니까 토가 더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 지지로 완전한 목방을 형성했을 때는 이것은 목이 더 왕한 세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목이 화를 생하고 그다음에 화가 다시 토를 생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기묘시였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자, 경금이 진월에 태어나서 무토까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편인격 완연한 편인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7살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라 하더라도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극해하는 것이 아니라 토를 생해주게 되죠.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에서 관살이 나한테 해를 미치진 않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연지의 인목, 그다음에 일지에도 인목이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뿌리 둘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뭐냐면 묘가 있는 곳으로 봐서 약간 재성이 왕한 제다신약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제다신약. 근데 일간 자체가 지지로 유금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신금 자체에 뿌리를 둘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성이 왕한데 이 인의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은, 이 병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무토가 없었다라고 하면 일간 경금을 갖다가 극해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연간에 있는 무토가 이 칠살이 경금을 갖다가 파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단 문제는 뭐냐면 진월은 토왕절이기 때문에 토가 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경금을 갖다가 파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파한다라고 하는 것이라 토후매금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주가 기묘시가 됐다라고 하면, 기묘시가 됐다고 하면 이 사주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묘진 동방 목을 형성하게 돼 있고, 그 목이 왕목이 병화를 생주해 줘서 이 병화가 일간을 극해하는 재살 태왕의 사주가 된 거예요. 재살 태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주 자체가 인성이 무토 기토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왕화에서 경금은 파극돼서 오히려 단명할 수도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무토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경금 자체를 직극해서 없애지 않고 토로생에서 이거는 뭐예요? 살인상생 할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금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토가 있어서 토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일간 자체가 신금 유금에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뿌리가 전혀 없죠. 선생님, 진토의 뿌리가 되는 거 아니면, 진토는 경금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경금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축토, 그 다음에 진토가 아니고 사화, 신금, 그 다음에 유금의 뿌리를 둘수 있는 것이지, 술토도 뿌리는 둘 수가 있지만 진토 자체는 그냥 습토라서 경금을 생조해 주는 그런 것이지 경금이 뿌리를 둘 수는 없습니다. 뿌리를 둘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인성의 생조만 받느냐가 그만큼 큰 차이죠. 그냥 일간 자체, 경금 자체는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아무 능력이 없는데 인성에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제 공부는 좀 하고 뭐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자기 혼자 자기 삶을 개척하기보다는 뭐예요? 부모에 의지하면서 그저 살죠. 그러니까 엄친아라네, 엄친아. 그냥 엄마 말잘 듣고 부모님 말잘 듣고 그냥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 있죠. 쉬운 말로 조금 더안 좋게 표현하면 약간 마마보이 같은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제 물론 이제 자식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 같은데, 특히 인성이잖아요.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의지할 때가 인성이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부. 배우고 익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기 이 아이 이 사주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지대한 그런 공헌을 뭐 했던 그좀 그런 것이 있었나 그래서 좀 일반론적으로 이제 서민들이 할수 없는 이제 고액가의 엄청난 고액가 옛날 그뭐 스카이캐슬인가 그 드라마가 생각이 되는데, 좀 많은 고액 과외를 들여서 이렇게 학교를 보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의지할 때라고선 일간 제가 특히나 이렇게 칠살이 투출한 이런 상황에서는 의지할 때가 인성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좋으면 엄친아 그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뜻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쉽게 말하면 이제 마마보이 같은 그러한 국세가 된다. 운세 자체도 뭐예요? 목운으로 가잖아요. 목운으로 가면 결국은 뭐예요? 화가 살아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운 갔을 때도 결국은 그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간이 과설되죠. 이렇게 되면은 여자의 경우에는 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잘안 생길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될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지지로 뿌리가 일간의 뿌리, 금의 뿌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좀 좋았을 텐데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것 인성밖에 없었고요. 오늘의 이 명식 같은 경우에도 좀 인성이 왕했는데 오늘 근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자진합한다라고 하는 이 뿌리 이 근본적인 것 때문에 생시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던 것이죠. 이렇게 한번 비교 분석하는 것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 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